여우의 접시와 두루미 아가씨의 호리병. 여우가 두루미 아가씨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 여우가 이사오던 날 두루미 아가씨는 상냥하게 인사했지.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두루미예요. 여우는 늘씬한 다리, 길고 뾰족한 부리, 반지르르 윤이 나는 하얀 깃털이 아름다운 두루미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두루미 아가씨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읽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곱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 여우는 두루미 아가씨와 친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내어 두루미 아가씨를 찾아가서 수줍게 말했지.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맞으실 거죠? 두루미 아가씨는 상냥한 목소리로 약속을 했어. 네, 고마워요. 꼭 갈게요. 여우는 매우 기뻤어. 두루미 아가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여우는 여러 이웃에게 물어서 두루미 아가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냈지. 그리고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어. 띵동띵동. 벨이 울리자 두근두근 콩닥콩닥 여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여우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두루미 아가씨가 수줍게 웃으며 서 있었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 아가씨의 초대를 받았어. 그래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한껏 멋을 냈지. 그러고는 장미꽃 한 아름을 들고 두루미 아가씨네 집으로 갔어. 그래서 두루미 아가씨는 여우를 위해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담아왔어.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두루미 아가씨는 가느다란 길고 긴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 그 뒤로 두루미 아가씨와 여우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 그리고 여우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지.